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76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Nov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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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노벨 또는 노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원어민들은 Novel. Novel. 나벌이라고 합니다. 뜻은 소설 또는 기발한, 참신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Nov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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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Auth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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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Author. Author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보통 author 또는 order 이렇게 발음을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 auth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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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thor. 작가, 저자, 필자, 저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author, author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Irish, Ir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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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이리시라고도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합니다. Ir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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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아이리시라고도 합니다. 아일랜드인, 아일랜드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Irish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Him. Him. him, him, him. 찬송가 이런 뜻입니다. 스트레스는 맨 앞에 있고요. 맨 마지막에 있는 N자라는 철자는 묵음입니다. 발음하면 안 됩니다. him. him, him, him.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civil, civ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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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civil 이렇게 발음을 하죠. civil, 벌로 되어 있습니다. civil. 스트레스는 맨 앞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civil 또는 civ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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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의 또는 민간의 예의 바른, 친근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civil. Civil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